좀 더 커야 비행기도 오래 많이 타니까. 네. 아기 좀 더 크겄나. 돈 좀 더 내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보내줘. 그런 게 꼭 참고 아기 잘 키우고 식구 잘 모시고 그러고 지내면 된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하던 사랑과 부모님 그리고 동생들. 그리움은 택민이를 키우며 부쩍 더 커졌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부쩍 더 헤아릴 수 있게 된 까닭이죠. 휜티짱이 지독한 그리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 충남 예산군 대흥면 손질이 이곳이 마음속에서도 고향이 되리라. 이국의 새댁은 그렇게 한국 농촌의 한 풍경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가꿈 세린아 어디 가세요? 세린아 어디 가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삼십 대세요. 네. 아, 아이고. 시장길을 뒤로 하고 할아버지는 세찬보단 택민이부터 챙깁니다. 아이고. 어느새 우리 농촌엔 외국인 아내를 맞은 가정이 세 집 가운데 한 집이 됐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그렇게 늘도록 아직 그들을 배려하는 제도는 미비합니다. 그들의 행복 또는 불행은 그들의 선택에 앞서 우리 사회에 더 큰 배려가 아닐런지. 아픔의 이면엔 농촌과 도시가 손을 잡는 희망의 연대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141촌 운동입니다. 농촌 전통 테마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운공리. 이 탐스런 사과들이 태어나기까지는 한 기업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날은 서울의 예금보험공사 직원들과 그 가족 20여 명이 사과 따는 걸 돕는 날입니다. 엄지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이쪽 손으로 이렇게 앞으로 밀어가면서 눌러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예예. 운공리와 예금보험공사가 자매 결연을 맺은 건 4년 전. 예예. 공사 측에선 사과를 속거나 따는 일을 돕고 대신 저렴한 값으로 사과를 단체 구매합니다. 농민들로선 판로를 해결하고 공사 직원들은 싸고 맛있는 사과에 가족과 함께 농촌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뭐 접가서부터 처음부터 봐하고 또 아시는 분이 재배를 해주시는 거니까 또 믿고 먹을 수 있고 또 참 아이들한테도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도 참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뿌듯한 감정도 생기고 참 좋습니다. 141촌의 만남이 해를 거듭하면서 이제 공사 측 직원들은 마을의 해결사가 되고 있습니다. 운공리 마을회관 2층에 펜션을 지어주더니 이날은 새로 창문까지 들여놓아준 것입니다. 마치 고향집을 찾아온 아들들 같습니다. 또 이렇게 다 오셔가지고 장롱도 설치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과 따기도 도와주신다니까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마을 주민들이 아주 막 그 마을에 있는 그 기금을 해가지고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운공리 주민들의 인심이 그에 지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 국가 반찬을 준비한 손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많이 잡수세요. 고맙습니다. 야, 이게 넉넉하시네 그냥. 잠깐만, 아줌마 국 하나 잘 드셔야 되는데. 먹어봐.
아이, 아이 묵은지야 묵은지 제대로 됐어. 고향의 맛이란 아마 그런 맛이 아닐까요. 아이들까지도 제법 매운 국물을 깨끗하게 해치웁니다. 네, 이사님 오늘 사과 좀 맛있게 좀 드시라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뭐, 도와드린 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좋은 선물까지 주셔서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고향 집이 바쁠 땐 돕고 힘들 땐 찾아와 고향의 손맛으로 위안받듯 일사일촌으로 이어진 농촌은 가까운 고향집 같습니다. 우리 곁의 농촌은 지금 또 다른 꿈을 꾸기도 합니다. 남편은 동화를 쓰고 아내는 야생화를 키우는 신석군 씨 부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꽃밭이 꽃보다 풀이 더 커서요. 아, 그래서 매주노라고요. 비 한번 오면 엄청 자라죠. 예, 예. 비 한번 오면 막 날 더우니까 막 풀이 아, 그냥 무슨. 아유 일이야. 저도 집에서 아주 풀 자라는데. 이야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예. 이건 뭐예요? 이건 벌로랑이거든요. 벌로랑? 예, 벌로랑인데 아, 예. 모양이 병아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야 정말 병아리 같이 생겼네. 예. 이야 정말 병아리야. 별 뭐요? 병아라? 별노랑이. 별노랑이. 예, 별노랑이. 예, 우리나라 아, 토종. 토종. 예. 이 이파리가 톱처럼 생겼죠. 톱날처럼. 아. 그래서 톱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예. 아, 이렇게 줘야 돼 이름을. 예. 어? 생긴 모양 그대로 줘야지. 그래야지 어? 금세 외우기도 쉽고. 꽃엄마라 불리는 서인숙 씨가 키우는 야생화는 200여 종. 어렵던 시절에도 천 원짜리 한 장만 있으면 꽃과 씨앗을 사 모았습니다. 곡식을 키워야 할 자리에 웬 꽃이냐며 호사를 나무랄 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서인숙 씨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니까요.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좋죠. 이거 꽃 가꿀 때는 마음이 참 좋죠. 이거 너무 저기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니까요. 어려서 산골에 살았거든요. 산골에 사는데 이제 살다가 이렇게 산 같은데 그때는 이제 먹을 게 귀하니까 주로 산으로 찔레도 꺾어 먹으러 가고, 형도 꺾어 먹으러 가고, 싱아. 형도 꺾어 먹으러 가고, 그러다 보면 들꽃도 더러 눈에 띄는데, 그때마다 쪼그리가 앉아서 그거 들여다보고, 그렇게 좋았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는 남편 신석규 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산 토박이로 살며 늘 보았던 풀과 곤충과 바람과 햇살을 글로 써서 감자떡이란 책까지 냈습니다. 아름다운 전원이 선사한 땅이 동화로 꽃으로 아름다운 꿈으로 자유로이 연그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좋아서 이제 쓰고 싶으니까 쓰는 거고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얘기를 풀어서 남들도 좀 같이 알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이렇게 좀 느끼기 위해서 이제 쓴다고 할까 그렇고 농사꾼이지만은 그래도 농사일을 하면서 틈틈이 또 가축 같은 거 가축 거두고 하는 중간에 이 원고지 조금씩 믿고 나가고 하는 재미가 그냥 쏠쏠해요. 꿈을 실현해 가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서인숙 씨의 꿈을 한 계단 더 높이 실현시키는 날. 멀리서 사위와 아들까지 동원됐습니다. 음지식물의 해가림을 해주고 동해를 막아줄 비닐하우스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마침내 방 그늘을 좋아하는 꽃들이 이사를 합니다. 서인숙 씨 역시
궁궐 같은 새 집을 얻은 날입니다. 아, 이쁘다.